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술렉스 편이 반응이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봐주신 것 같더라고. 이번에 FW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가족 라인을 이제 좀 출시를 하게 된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자리가 여기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주 그 상품들을 만드신 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긴 했는데 김지용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해봐. 안녕하세요. 뭐라도 하고 있는 김지용입니다. 182cm에 이제 70kg까지 올라온. 가죽 아이템이라는 것이 보통은 어느 때 좀 입는다고 생각해? 세 보이고 싶을 때? 나도 예전에는 되게 가죽을 세게 보이고 싶은 날, 세상의 중심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입고 나갔었는데 요즘엔 캐주얼하게도 잘 착장하시고 그렇더라고. 가죽 자켓을 하면 라이더 자켓을 많이들 떠올리잖아. 그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라이더 자켓은 이제 한 1920년대 이제 그 쇼츠라는 브랜드가 좀 시작을 했다는 것도 있는데 부코나 바버 인터내셔널이나 다양한 이제 가죽 전문 업체 분들이 있는데 총 7가지 스타일의 가죽 자켓류 그리고 하나의 가죽 셔츠. 베이식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베이식 더블 라이더 재킷. 더블 라이더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주머니의 손 각도랄지 뭐 이런 스냅의 위치랄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뒤도 한번 옆. 이 부분이 왜 있는지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때? 액션 플리츠가 없다 하면은 활동성이 떨어져서 뭔가 활동성을 위한 그런 디테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거에서 베이식 더블 라이더에서 좀 더 미니멀한 버전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 상품은 미니멀 라이더 자켓이다,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보면 이런 디테일이 그냥 겉보기에도 없어 보여. 카라와 라펠 쪽에 스냅이 없고 저거는 이제 5호 지퍼를 썼고 얘는 이제 8호 지퍼를 썼어. 정면으로는 약간 이런 차이가 있고 뒷판도 되게 미니멀하게 이제 했어. 하단에 있는 비조 같은 것도 다 삭제했고 여기에는 아까 액션 플리츠가 있으니까 활동성이 되게 좋다고 얘기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활동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다 할 수 있죠. 이거 입고도 다 할 수 있고 뭐 야구도 할 수 있고 오토바이 다 탈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살짝 더 편하다. 편할 뿐. 다음으로 이 친구는 이제 싱글 라이더 재킷이라고 해서 블루종 타입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 되게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그냥 이렇게 좀 무난한 약간 싱글 라이더 타입이다. 많은 분이 이렇게 셔츠 카라라고 부르는 그 카라 포인트가 디자인 포인트다. 디테일은 이제 더블 라이더니까 어쨌든 라이더 재킷의 약간 오리진 디테일은 거의 다 살린 대신 이제 앞 여민 반목과 앞에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른 이런 싱글 라이더 재킷도 나온다. 이 친구의 이름은 카페 레이서 재킷. 맞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포털 사이트에 카페 레이서 재킷을 찾아보시면 이런 형태의 약간 오리진 사진이 되게 많이 나와. 카페 레이서라는 것이 되게 여러 가지 소문이 많잖아.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일단은 그 근원지는 영국이야. 맞아. 그것까지는 우리가 발견해서 이거는 팩트고 확실해. 근거리를 갈 때 입는 옷이다라는 뭐 이런 설도 있고 사실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네. 라이트 입으실 수 있게 약간 카라 타입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스텐 칼라 형태로 해서 더블 라이더, 그다음에 싱글 라이더, 그다음에 이 친구 이제 약간 좀 스테네리의 약간 다른 타입의 약간 카페 레이서 이런 친구도 있다. 라이더 재킷류들을 이제 보여드렸다면 이번 이제 가죽 트럭커 재킷을 또 한번 해봤지. 트럭커는 미국에서 트럭 타시던 분들이 많이 입는 게 트럭인데 이것도 뭐 사실 뭐 요즘 포털사이트 잘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트럭커가 되게 막 데님으로 많이 나오고 아니면 면류로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이런 가죽 트럭커도 사실은 좀 이렇게 남성복이나 컨템 쪽에서는 많이 나오던 스타일이고 뭐 해외 유명 브랜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친구 또 지퍼가 안 달려서 사실 뭐 지퍼 달린 친구보다는 조금 더 가볍긴 하지. 날이 무더우면서 저녁엔 쌀쌀하고 이럴 때는 막 라이더 막 들고 다니고 이러면 되게 힘드니까 이런 거 되게 간편하게 들고 다니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라이더 자켓이 좀 세 보이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좀 더 캐주얼하고 좀 워크웨어 같은 무드를 좀 내고 싶을 때 그런데 가죽 자켓은 입고 싶다? 이럴 때 입으시면 딱일 것 같아. 램스킹 이제 블루종 재킷이야. 팔목이나 목 쪽에 립을 달아서 이제 좀 더 이제 바머 형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립도 그냥 일반으로 그냥 뭐 원바이원으로 짠 게 아니고 이렇게 조직감도 한번 넣어봤다. 그냥 실루엣 같은 것도 그냥 이제 뭐 일반적으로 라지 그냥 되게 좀 저스트하게 입으신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핏감. 이거는 생긴 걸 봤을 때 이름이 오버사이즈 트랙 재킷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봤을 때 왠지 사이드 안쪽에 스트링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 있어. 거짓말 같이 있어. 이걸로 실루엣을 왠지 조정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화면에 이제 밑단이 이제 좀 조일 수 있을 것 같죠? 야, 이게 생각보다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쓴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엑스라지를 지금 입은 거예요. 루즈한 핏의 하의와 약간 이렇게 루즈한 재킷을 입으면은 그래도 간절기 때 되게 좀
멋스럽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오프닝 때부터 입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는 사실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약간 리얼 레더, 리얼 레더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신세틱 레더. 그치. 뭐 이게 이제 약간 오버사이징한 그런 셔츠의 실루엣이야. 그래서 이것이 라지 사이즈. 그리고 내가 입은 게 약간 이제 엑스라지 사이즈. 이것도 이제 기호에 따라 입으시면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일반 그냥 소재의 셔츠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고 이제 형태감을 좀 잡을 수 있어서 이것도 충분히 조금 아우터스럽게 좀 착용을 하실 수 있다. 셔츠 타입이지만 거짓말처럼 주머니가 있어. 야, 대충. 그래서 이 친구는 일반 셔츠보다는 조금 더 아우터형에 가깝다라는 것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트임이 있어서 활동성을 트임. 보장한다. 그렇죠. 루즈한 타입의 이제 간절기 아우터형 셔츠다. 지금까지 가죽 자켓들을 한번 싹 봤는데 우리가 사용한 것은 어떤 가죽이다? 어떤 가죽이다? 양가죽이죠. 되게 다양한 가죽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램스킨을 사용을 했어. 이제 그 지웅이가 이제 우리가 사용을 했던 램스킨과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소 가죽을 이제 갖고 와서 램스킨과 이제 소 가죽의 차이는 뭔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또 가죽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유달리 잘 알고 있는 친구 한번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소 가죽은 뭔가 질기고 내구성이 좋고 텍스처가 좀 더 있는 느낌인데 양가죽은 일단 조금 더 부드럽고 가벼워요. 입문용으로 좀 제작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램스킨을 사용을 해서 제작했다는 점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리얼 레더와 그리고 신세틱 레더의 셔츠가 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리얼 레더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이제 에이징 된다고 하지. 내 그치, 신체에 그치. 맞게 형태에 맞게 조금 다 에이징이 되기 색깔도 때문에 색깔도 살짝 바래는 느낌으로 바랠 수도 있고 나쁜 변색이라기보단 그냥 같이 늙어가는 그런 느낌의 그런 관리를 더 잘하면은 리얼 레더가 더 오래 입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고 신세틱 레더는 합성 피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통기성과 그런 투습력에서 상대적으로 그냥 리얼 레더와 조금 차이가 있고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지. 관리법에 있어서는 신세틱 레더가 조금 더 편리하실 수는 있어. 그 리얼 레더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셔. 그래서 지용이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천연 가죽이다 보니까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뭔가 가죽 전문 드라이닝 샵에서 클리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비 오는 날은 웬만하면 입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 게 이게 가죽이다 보니까 젖었다가 마르게 되면은 살짝 좀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혹시라도 닿다 하면 그냥 빠르게 대처하면은 뭐 그게 뭐 닿다고 바로 뭐 망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종이처럼 막 바로 막 이렇게 젖어서 막 이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옷걸이가 형태에 따라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맞아. 이 옷걸이를 되게 얇은 이너걸이나 아니면 세탁소걸이 같은 걸로 하면 재앙이 일어나니까 맞아. 항상 좀 두툼한 자켓걸이 같은 거나 자켓이나 코트 거시는 그런 걸로 거셔야 조금 형태가 좀 유지가 될 수 있고 비닐 커버를 씌워 놓는 것보다는 더스트백 같은 거를 씌워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막 오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염이 되면 이제 마른 헝겊으로 가볍게 닦아주시고 뭔가 콜드크림이나 뭔가 전문 클리너 같은 걸로 뭔가 이렇게 근데 전문이 없어. 그럼 뭘로 해야 돼? 그렇다면 뭐 핸드크림이나 콜드크림 이런 거 사용해 주셔도 되죠. 물기가 너무 많은 핸드크림보다는 조금 이렇게 딱딱한 친구로 해서 매트한? 매트 그런 지적이었어? 가죽에 대해서 알아봤잖아? 지용이는 오늘 촬영 어땠어? 너무 좋았고 제가 원체 낯가림이 심하고 좀 소심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긴 한데 그치? 심지어 뭐 팀장님들이랑 저 혼자 또 말단 우리는 우리 친구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말이 있는데 그걸 너가 이제 해줄 생각이잖아. 원호 부를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